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2021년 11월 28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 또 지나간 한 해 지나간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추수감사를 맞이하며 헤아릴 수 없는 감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많은 축복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신음하며 아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사 이 질병에서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짓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갔을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행복한 추수감사일 보내셨어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한국의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을 느끼게 하는데요. 대략 4,800만 명이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팬데믹 전과 거의 같은 수준의 여행객이라고 하는데요. 고향집, 사랑하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그 들뜬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들떠졌었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 자동차로 길고 긴 여행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잡한 기차 여행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갈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이들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추수감사일에 감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생명, 가족, 건강, 직장, 많은 것이 있겠죠. 길가에 사는 노숙자들에게 무엇이 감사하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었을 것 같으세요? 짧은 인터뷰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인터뷰를 보시면서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보시죠. So many times when we talk about things, 추수감사를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완벽한 가족, 완벽한 식탁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추수감사는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에 나온 지 이제 3-4개월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노숙자가 되셨나요? 지난 7월부터입니다. 어떻게 노숙자가 되셨나요? 전 직장을 잃었습니다. 저는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했던 추수감사였습니까? 내 딸이 태어났던 그 해입니다. 내 딸의 이름은 제니퍼입니다. 지금 몇 살인가요? 13살입니다. 딸을 보고 보시나요? 네, 이제 장점 봅니다. 1989년 우리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이 마지막 추수감사였습니다. 추수감사란 우리 할머니가 베풀어주신 추수감사가 최고의 추수감사였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대모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나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마음껏 풍성하게 먹게 하는 것이 우리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친교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기가 막힌 추수감사였습니다.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추수감사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에 감사하세요? 나는 이렇게 우리 식구들과 또 가족들이 있는 것 감사하고 또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 바깥에서 잘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클레런스, 무엇에 감사합니까? 나는 가족,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틀릴 텐데요. 무엇에 감사하시나요? 저는 매일매일 일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자비와 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 물론 길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쉴 곳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이분들의 말씀에 마음이 애잔했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한다는 분의 말씀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살고, 저분들은 무엇을 했길래 저런 삶을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었죠. 감사할 것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저는 올해 특히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간에 우리 교회가 이웃들과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에 받은 축복을 나눠줄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겠지요?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나누신다면 더더욱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첫째 주엔 감사를 미루지 말고 지금 감사하자. 그리고 둘째 주에는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에 사는 마음을 드리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를 드리자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자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를 드리자입니다. 가능할까요? 본문을 보시면 가능합니다. 욥을 말하면 당연히 고난이 떠오르고 고난을 이긴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감사의 사람 한다면 욥을 먼저 떠오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욥이 보여준 고백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시험과 역경 속에서 고난을 딛고 감사로 이겨나간 사람입니다. 먼저 욥의 감사를 보시겠습니다. 본문 1장 20절과 2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니어다 하고, 여기서 말하는 적신은요, 맨몸뚱이라는 뜻입니다. 맨몸뚱이로 나왔다, 또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욥의 고난의 시작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모든 재물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비참한 죽음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보다 더 극한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펐을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며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찬양이 가능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욥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욥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할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닥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나쁘다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서 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민족과 나라가, 세계가 있음을 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역경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탄에게 욥을 소개한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소개할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당신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요,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완전한 회복으로 끝납니다. 욥이 어려워진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자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 잃은 것 같아도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실수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신들에게 도착한 첫 청교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의 주인공인 청교도들의 감사 또한 욥의 감사와 같습니다. 매사추세츠 플리마우스에 도착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하여 고생과 아픔 끝에 수확기를 맞이한 청교도들, 눈물과 배고픔과 싸여했던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듬해 해인 1621년 그들의 풍성한 수확을 이웃 인디언들과 나눌 때 비로소 정식 미국 추수감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첫 번째 추수감사는 1610년에 워싱턴에서 2시간 30분 떨어진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에서 도착한 그룹들로 시작됐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409명이 도착했는데요, 그해 겨울을 지나고 불과 6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식량이 없던 이들에게 영국에서 구조선이 도착하였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 것이죠. 플리마우스 항구에 도착한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쓴 일기를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처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추수감사가 지나고 매 추수감사절의 식사를 대할 때마다 이들이 하는 풍습이 일기에 써 있는데요. 음식을 담기 전 각자의 빈 접시에 옥수수 5알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 식구들은 그 중 한 개의 옥수수 알갱이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찾아 가족들과 나눈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유래는 이들이 첫 겨울을 지날 때 이들이 하루에 먹을 수 있던 음식이라고는 각자의 접시에 담긴 5개의 옥수수 알갱이뿐이었던 것입니다. 5개의 옥수수 알갱이로 인한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식탁을 감사하고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감사를 찾자는 의미에서 유래된 풍습이었습니다. 그가 쓴 일기에 5개의 옥수수 알마다 의미를 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옥수수 알은 그들을 둘러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순례의 아름다움을 상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알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상징하고요. 세 번째 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네 번째 알은 신실한 우정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알은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힘이 들고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는 요소를 찾으시면서 우리의 현실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계의 결말은 갑절의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린 욥은 물질도 갑절로, 자녀도 건강도, 심지어는 생명의 연수도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욥은 그가 당면한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인하여 감사했다는 사실이요. 이것이 오늘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에게도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보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앞으로 임할 반전의 시작, 갑절의 축복을 얻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하여 주의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특히 이 할리데이 기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 욥처럼, 청교도처럼 신앙의 모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럴 때 기쁨이 몇십 배로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 밤하늘의 별보다도 백사장의 모리알보다 더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받은 것, 가진 것 많은데 없는 것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희들 가진 것 바라보고 받은 것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받은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나라들과 또한 지금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